경일대학교 스포츠융합학과는 2022년도 새롭게 신설된 학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 스포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일대학교 스포츠융합학과는 스포츠 코칭 트랙과 스포츠 경영 트랙으로 구분하여 더욱더 전문화, 세분화, 차별화 됩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유능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스포츠 구단의 프론트 출신, 현역 국가대표 감독, 국가자격증 출제위원 등 전공 지식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전문 스포츠학부는 태권도학과, 축구학과, 엘리트 육성 전공 등 3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과는 엘리트 선수로서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해당 전공 및 전공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각 분야 최고의 교수진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지향하여 학생들이 공부 외에도 선수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일대학교 전문 스포츠학부의 교육 방향입니다. 또한 최근에 FIFA 공인구역 축구장을 구축했고 내년에는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야구장과 30m급 다이빙풀, 실내 서핑장, 태권도 전문 훈련장 등이 완공되어 시설직 부분에서도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스포츠 웰니스 분야의 발전은 가장 주목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존 스포츠 학부의 스포츠 헬스케어 전공과 스포츠 재활 전공을 통합하여 스포츠 재활의학과로 재편되었습니다. 운동 처방과 일반인 및 선수 재활 트레이닝 등 스포츠 재활의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유명 선수 및 연예인을 전담 트레이닝 하신 분을 교수로 초빙하였고 현재 교내의 최고 시설의 스포츠 재활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어서 학생 개개인을 케어해 주시고 앞으로의 진로나 자격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CPR 강사 자격증, 수상인명구조, 스포츠 경영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 상황에 저희 스포츠 학부는 다양한 대회 활동을 통해 각종 공모전 및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야구선수로 입학하였으나 작년에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인한 재활훈련 중 제 몸의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었고 스포츠 재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즐겁게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최고의 재활 트레이너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여기 경일대학교 스포츠 재활의학과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선수로서의 꿈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경일대학교 전문 스포츠학부에서 그 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싶습니까? 스포츠 융복합 혹은 스포츠 재활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그 기회의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